위네이틴! 위네이틴은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단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글스가 올해 굉장히 좀 예상외의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바로 올해 이제 쿼터백인 제일런 어츠가 있습니다. 이 제일런 어츠라는 선수가 시즌 전에 많이들 예측했던 게 제일런 어츠만 잘하면 이 팀은 잘할 수 있다 였는데 오히려 이 팀이 지금 제일런 어츠 덕분에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글스가 한번 이 선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 선수의 장단점을 얼마나 잘 분석해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글스가 주로 사용하는 전술은 간단해요. 자, 여기 오라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쿼터백이 있고 그 다음에 러닝백이 옆에 있고 리시버 한 명 여기 있고 리시버가 이쪽에 이렇게 세 명 요렇게 있는 전술이라고 합시다. 자,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RPO라고 합니다. RPO 이 이글스 공격의 거의 모든 것이 바로 RPO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RPO를 굉장히 즐겨 하는데 RPO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런, 패스, 옵션이에요. 즉 뛰거나 패스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지선다를 건다는 건데 정확히는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가 쿼터백이죠. 그럼 쿼터백이 공을 딱 받아요. 그러면은 러닝백이 동시에 이쪽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은 쿼터백이 공을 주는 듯 말지 고민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수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수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수비를 읽는 겁니다. 요 수비를 읽는 건데 이 수비가 만약에 수비 러닝백을 따라서 요렇게 따라가면은 이 쿼터백이 여기서 얘한테 공을 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들고 뛰는 거고 만약에 수비가 요렇게 해서 쿼터백을 노리는 것 같으면 오케이 좋아 러닝백 너가 달려 하고 러닝백한테 공을 내주는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이지선다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패스 하나를 섞는 건데 쿼터백이 요 선수를 딱 보고 있죠 여전히. 근데 여기서 얘가 요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해요. 자기한테 오는 건지 쿼터백한테 러닝백한테 오는 건지 좀 애매한데 움직이긴 움직였어. 그렇게 되면 얘가 요 뒤로 이렇게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일단 움직였네 하고 요 뒤로 빠르게 패스를 하는 게 바로 이 RPO의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대학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는 건데 핵심은 수비 한 명을 오픈으로 두는 거예요. 얘를 아무도 오라인맨이 블로킹을 하지 않고 오라인맨이 다 예를 들면 이쪽을 이렇게 블로킹하다 보니까 한 명이 러닝해서 블로킹이 더 생기는 느낌이거든요. 요게 이제 핵심인 건데 요거를 이제 굉장히 이글스가 잘 씁니다. 하지만 뭐 이거 잘 쓰는 거는 어차피 뭐 새로운 일이 아니고 워낙에 이 제일런 어츠가 작년부터 거의 이거 원툴이다 싶을 정도로 이것만 했었으니까 RPO가 이 이글스와 제일런 어츠의 주목이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글스의 감독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제일런 어츠의 장점과 단점을 명백히 기억을 하고 그거에 맞게 게임을 운영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제일런 어츠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빠르고 러닝 좋고 패싱 좋고 패싱이 뭐 정확한데 단점은 필드를 보는 눈이 좀 부족해요. 던질 게 없다 하면 조금 더 차분히 필드를 보다가 저기다 하고 던져야 되는데 그거를 차분히 읽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원래 쿼터백은 보통 필드를 딱 봐요. 포켓이. 그러면은 요쪽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쪽 깊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쪽도 가생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 깊이 또 한번 보고 이래도 안 되면은 여기에 짧게 던지는 러닝백한테 보고 이런 식으로 뭐 엘리트 쿼터백들은 정말 필드를 좌부터 우까지 엄청 많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근데 이걸 이제 제일런 어츠가 못하는 거야. 근데 제일런 어츠를 그렇다 제일런 어츠가 이걸 못한다고 쿼터백을 못하냐? 아니야. 우린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지. 이글스 감독진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케이, 좋아. 너가 거기를 다 보는 건 힘드니까 딱 요 선수를 보기는 우리가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선수를 비롯해서 요 일대만 딱 한눈에 시야각에 들어오는 여기만 봐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만 봐라. 그러니까 수비가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아까 얘가 요로 내려오면 얘가 요로 들어가게 해서 여기다 패스 바로 던진다 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얘가 요로 빠지는 게 딱 느껴지면은 얘는 요로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요 지역 안에서 수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리시버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면 요거, B면 요거, C면 요거. 이 제한된 지역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도 훨씬 줄고 제일런 업치 입장에서 보고 판단할 것들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아까 필드 막 다 볼 때는 여기서 수비수 누가 어디 있고 막 다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좋아. 요 공간 비어있으면 얘한테 패스. 요 공간 비어있으면 얘한테 패스. 여기 다 차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갖고 얘한테 패스.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확 줄여주니까 그것도 안 맞으면 야 네가 뒤로 뛰어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확 줄여두다 보니까 제일런 어치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확 줄여주는 엄청난 식으로 필드 위에서 제일런 어치의 영향력을 높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일런 어치를 위시로 한 RPO가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이글스 공격이 굉장히 큰 축이 되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플레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일런 어치의 장점이 뭐라 그랬나요? 러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제일런 어치의 러닝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일런 어치가 이 뭐냐 그 샷건 포메이션에서의 러싱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잘 흔하지 않아. 항상 말했지만 샷건 포메이션은 이렇게 쿼터백이 센터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샷건 포메이션은 패스를 위한 전술인데 여기서 오라인맨들이 마치 패스 블로킹을 하듯이 후진을 합니다. 요런 식으로 패스 블로킹을 하듯.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원래 러닝 블로킹은 전진하고 패스 블로킹 후진하잖아. 근데 이렇게 후진을 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패스다라고 이렇게 후진을 해놓고는 그런 틈새에서 제일런 어치가 뛰는 이 전술, 흔히 말해 QB 드로우라고 하거든요. 이 전술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 이글스가. 근데 이것도 꽤나 잘 살렸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보고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제일런 어치의 판단할 거리를 굉장히 줄여줬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일단 딱 플레이가 시작하면 얘를 1대1로 걸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 응? 바깥으로 쭉 빠져나가는 이 고루트로 건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요쪽으로 이렇게 파고들게 해. 얘를. 그리고 얘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하고 얘는 뭐 요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 플레이에서 어디를 보냐면은 제일런 어치는 여기 잠깐 보고 여기 잠깐 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수비가 딱 했는데 이렇게 패스하고 드로우 상태로 됐죠. 그러면은 수비가 예를 들어 여기 두 명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두 명이 있었는데 이 수비가 얘 끌려가지고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안 움직여. 여기 그대로 있어. 그럼 여기 1대1이잖아 얘가 지금 수비랑. 그럼 바로 1대1 패스인 거예요. 1대1 패스 바로. 바로. 오케이? 근데 보니까 수비가 이 수비가 1대1을 도와줄 일로 빠졌어. 그리고 얘도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빠질 거 아니야. 얘도 요렇게. 그리고 여기 있던 라인맨들이 있으면 요 라인베커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라인베커도 요렇게 빠질 거 아니야. 얘를 따라서. 예를 들면 요 사항들 딱 확인하잖아. 요 사항 정도 딱 확인을 하면 지가 바로 들고 뜁니다. 지가 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리시버들의 움직임으로 양쪽을 한가운데를 비워놓고
그 한가운데를 러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선수 때문에 재밌어집니다. 이 선수가 이제 제이슨 캐시거든요. 이 선수 거의 리그 최고 센터인데 이 선수가 워낙 뛰어난 선수라서 여기서 아까도 다 말했듯 이렇게 뒤로 다 수비를 한댔죠. 그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패스인 척 수비를 해놓고 얘가 요렇게 돌아나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은 이 얘가 요걸 따라서 패스인 척 하다가 여기 1대1 각 안 나오면 바로 들고 뛰는 거야. 바로. 얘가 딱 있다가 1대1 얘가 요로 붙었네 라고 하면은 바로 들고 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선수가 이제 블로킹을 하다가 여기 앞에서 얘가 만약에 안 따라갈 때도 얘를 블로킹을 딱 해주면서 얘가 손쉽게 한 8에서 한 10야드 그냥 쑥 먹는 거예요. 자, 한번 플레이를 직접 게임화면에서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샷건 포메이션에서 시작한 제일런 어치가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선수가 이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필드에서도 요 정말 요 정도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요 좌우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일로 빠지네 하면은 그대로 제이슨 캐시의 전진을 삼아서 뛰는 거고, 아니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 안 빠져나가고 요로 계속 머물게 되면 1대1이다 패스 바로 이렇게 하는, 정말 플레이를 단순하게 꾸며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바로 옆으로 빠지는 거 하자 그대로 튀어나가고, 이번에는 제이슨 캐시의 블로킹도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지었죠. 이런 식으로 양쪽의 리시버들이 1대1에서 강하다는 점, 제일런 어처의 다리가 강하다는 점, 뭐 이글스는 자신들이 강점들 굉장히 잘 활용해서 반면에 좀 약점일 수 있는 어느 정도 필드를 읽는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걸 굉장히 잘 감추게 전술을 잘 짜서 그게 이글스 승리 그리고 제일런 어처의 엄청난 성장세의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 어느 정도의 풍토를 지금 언제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팀들이 이거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나올지, 그리고 이글스는 과연 이거를 밑받침 삼아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보는 것도 남은 시즌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